안녕하세요. 청운다육 농은입니다. 오늘 날씨 느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쏟아지는 정도가 노지에 나와 있는 애들이 흙이 파일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내렸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새 그랬냐는 듯 햇빛이 쨍쨍. 햇빛은 나와서 아주 감사하게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일조량을 잘 받아서 고마웠지만 또 더워서 일을 하기가 또 힘들었습니다. 참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언니들 밴드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시는 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뻐지고 다 치유되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하월시아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거를 키우신 분들도 있고, 또 키우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국민다육이를 키우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매력이 없어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날이 뜨거워지는 여름에는 굉장히 이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느낌이 굉장히 차요. 차가워서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물을 주고 이것은 또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조금 50% 차가운 우리 베란다 그늘 정도에 이렇게 키우시면 참 창도 이렇게 맑아지고 이뻐지는 아이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런 것들도 또 금이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수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이 수예요. 수인데 금이라고 해서 수금이라고 하죠. 하월시아 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복륜으로 해서 또 이렇게 노랗게 올금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월시아는 조금 부르기 좀 틀리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복륜금 뭐 이렇게 조금 산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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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해서 뭐 산반금 그다음에 노랗게 이것이 이 노란 것이 햇빛을 강하게 보면 주황색으로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조금 햇빛을 많이 본 아이 색상처럼 그래서 또 호박금이라고 하고 호반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것이 또 이렇게 하월시아인데요. 뭐 다육식물에 국민다육이라고 보통 부르는 에케베리아 종류가 있는가 하면 립톱스도 있고 코노피튬도 있고 또한 두들레아도 있지만 또이 하월시아 종류도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배양도 나오고 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품어 볼수 있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나와서 그나마 다양한 아이들을 조금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키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얼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코렉타, 콤프토니, 뭐 만상, 옥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햇빛을 보면 볼수록 또 자기 색상을 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색이 강하게 나온 아이들은 조금 탈수가 심한 아이들. 뿌리가 이렇게 덜렁덜렁하죠.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아서 좀 탈수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조금 그늘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푸른빛을 돌게 됩니다. 네, 같은 종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은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면 이렇게 통통하고 아주 싱그러운 그런 색상을 가질 수 있어서 요게 여름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물도 좋아하고 생각보다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무실 우리 개업하는데 뭐 책상에 올려놓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름들이 다 틀려요. 이거는 진주 백음 픽타 종류입니다. 픽타 종류가 아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진주 백음 픽타 또 비슷해 보이지만 환엽 핑크 픽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 보이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엄청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도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것들 또한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흑설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조금 어두워지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설탕처럼 슈가 파우더 뿌리는 것처럼 아주 이런 입자들이 보여요.
매력적이고 햇빛에 딱 비춰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매력이 있는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의 특징은 뿌리가 남뿌리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화분 자체가 조금 낮은 분보다는 우리 난 화분처럼 조금 깊은 화분을 선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도 괜찮지만 요거보다 조금 깊은 화분도 아주 매력적이고 이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우리 화장토를 올려놓죠. 이렇게 저국토 같은 것들 이렇게 올리면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상이라는 건데요. 단면이 이렇게 아주 깎인 것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잘라놨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단면이 깔끔합니다. 깔끔하면서 이 아이들이 뭐 중묘, 대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묘부터 아주 작은 아이들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탈피는 하지는 않지만 세월이 가면서 이 나이테가 이렇게 문양 자체를 굉장히 선명하게 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문양에 따라서 가격도 왔다 갔다 하고요. 품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희귀성도 있고 아주 좋은 품종. 처음부터 아주 고가인 품종이 있으니까 가격도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요거는 이제 코렉타인데요. 코렉타. 색깔이 조금 얘는 색깔이 있네 하시죠? 이게 이제 금입니다. 코렉타 금. 시중가에서 예전에는 이런 게한 200만 원도 넘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한 20만 원 선이면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금이 아주 요것도 지금 현재는 이제 물이 조금 고픈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색감 자체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 하월시아 아주 불티나게 나가고 있어요. 네, 하월시아의 생육 환경은 원래는 우리 이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고른처럼 아주 고지대에서 사막에서 사막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선인장은 사막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고지대에 사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량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데서 만나볼 수 있고 하월시아 종류가 조금 유명한 데는 아무래도 일본이 굉장히 유명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일본이 유명한 이유가 그런 그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 먼저 이 종자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번식도 하고 아주 품종을 고급 품종으로 번식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일본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고가인 품종 아이들도 구입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금종류도 좀 번식이 많이 된 아이들은 저렴하니까 이런 것들이 화분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요.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네, 하월시아는 우리가 기존에 보통 쓰시는 이런 흙도 쓰셔도 되고요. 조금 거친 흙이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흙을 털어 보면 자, 제가 흙을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뿌리 같죠? 남뿌리처럼 굉장히 강한 애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큰 아이들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아이들이 수분을 저장하는 요런 역할을 해요. 아주 큰 뿌리들은. 이거는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꽂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뚝 하고 띄어서 이렇게 이꽂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울시아는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조금은 칼집을 탁 내셔서 여기 이렇게 내셔서 이렇게 툭 떼어내시면 뿌리 끝까지 아주 잘 잘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를 이렇게 큰 뿌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뚝 떼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떼면 이게 초점이 잘안 맞는데 네, 이렇게 요 아이들이 땅에 이만큼 박혀져 있으면 새순이 또 나와요. 이렇게 뿌리 가지고 번식을 할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생각보다 뿌리 번식도 잘 되는데요.
아주 시간이 조금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뿌리로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굉장히 싱싱하죠. 근데 이것들도 저희가 수입 들어올 때는 모든 뿌리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런데 분갈이를 하실 때는 네, 이렇게 조금은 깊은 아이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도 뭐 저렴한 화분이니까 이런 아이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울시아 흙은 우리가 보통 쓰시는 이런 상토에 조금은 거친 흙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입자가 좀 굵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이렇게 힘이 좋기 때문에 흙에 이렇게 심어진다고 보면 이 뿌리가 내려가면서 자꾸 위로 이렇게 차올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조금 거친 흙이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아니면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철 같은 철은 아니고 구리 같은 거 있어요. 우리 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뜨지 않게끔 잡아주셔도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한번 심어 볼게요. 조금은 거친 흙들을 넣어 주시고요. 하울시아도 조만간에 제가 이제 세트 구성 만들어서 좀 소묘 아이들 번식해서 좀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먼저 흙을 밑에 이렇게 대신 다음에 뿌리가 깊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이 뿌리가 다시 자리 잡기 힘드시니까 먼저 완벽하게 흙이 밑에만 물배수만 되게끔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삥 돌아갈 수 있게끔 흙을 채워주시면 이렇게 대충 채웠는데도 얘가 자리를 잡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펄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빼주시면 되고 나중에 나머지에 빼주시면 되고요. 하울시아 같은 경우에도 위에 화장토가 화장토라는 것은 위에 이렇게 올리는 아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조금은 좀 마사보다는 우리가 보통 쓰는 저곡토나 아니면 화산서, 화산석도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깔끔하게. 자, 제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네, 심은 거 이렇게 물에 뿌려봤는데요. 아주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이렇게 새끼들도 아주 옆으로 잘 달려 나오는 그런 종류들 아이들이기 때문에 매력도 있고 느낌 자체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각적으로나 굉장히 차가운 아이가 눈에 잘 들어오고 또 키우시기도 아주 좋아요. 이것들은 이제 햇빛을 많이 안 봐도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하월시아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제가 곧 조만간에 세트 구성 이쁘게 해드릴게요. 여름에는 하울시아를 꼭 키우셔야 합니다. 자, 몇 가지의 아이들이 하울시아 있는데요. 하울시아 매력을 보시라고 제가 사진으로 또 이쁜 음악 깔아드리면서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다육이에는 무궁무진한 종류가 많다는 거. 자, 오늘은 하울시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운농장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